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체크미 들어갑니다. 옵 실황 플레이 18번째 파트 엔딩 회수 파트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번 파트에서 말이죠. 이제 진실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베터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그 보스를 쓰러뜨릴 때마다 나왔던 그 악의 정체 그리고 여왕의 정체도 네, 전부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어떤 방해에 도달했던 참에, 네, 저지가 나와서, 이제 엔딩을 선택하는, 이런,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베터 편을 드느냐, 아니면은 저지의 편을 드느냐, 이걸로 이제 엔딩이 갈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일단 저는 이두 개를 전부 다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개 전부 다 일단 보긴 볼 건데, 먼저, 어느 것을 볼 거냐면, 저는 배터를 먼저 볼까 합니다. 배터가 생각 없이 그런 짓을 하고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터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세계를 파괴해 왔고 그럴 거 아니야. 아마 여기를 선택하면 그에 대한 진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일단 배터 오피셜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이다, 체크. 사악한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넌 죽을 거다. 자, 약간 남아있는 너의 존재조차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할 때다. 여기서 저지랑 배틀인가? 씁쓸하네요. 맨 처음에 배틀했던 애가 저지인데 거기서 또 얘랑 배틀하다니. 저지, 파블로. 고양이과의 복수자, 최종 복수구나, 저지가. 이야, 프롤로그를 진행해줬던 저지가 최종 복수라니. 네, RPG에 이런 거 많죠? 가장 처음에 싸웠던 애가 보스, 이런 거. 그러면, 기다림의 포옹. 깜짝아. 그리고, 포토그래픽 블러. 쟤 지금 독달하나 보네? 잠깐만, 그러면, 추상적 비극.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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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어디 특별한 홈런 한 후에 필요해 폼 도그님이 계시니까 아 그다지 안 아프다. 그다지 안 아프네? 어? 보스인데? 최종 보스인데? 포토그래픽 블러 고전 연극으로 배터 오케이. 그 후에 특별한 홈런 오케이 오케이. 많이 딸고 있어. 난 배터니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아기를 죽여서까지 뭔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배터. 어? 적을 정화했다. 되게 뭔가 허무하게 이겼네. 이제 끝났다. 내 목적에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다. 아하! 저지! 어? 움직일 수 있어. 아! 어? 뭐야? 메뉴키가 안 열어지는데? 스위치는 오늘 가리키고 있다. 오늘 가리키고 있다고? 이게 뭔데? 이게 뭔 스위치인데? 일단은 오늘 해볼게요. 여기서 되돌아가는 것도 있었나? 선택지 중에? 내려가볼 걸 그랬나? 스위치는 이제 오프에 있다. 에? 엔딩인가? 네, 일단 이게 배터 오피셜 엔딩인 것 같네요. 이 뒤에 또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스위치는 오프에 있다는 게 무슨 소리지? 이 세계를 완전히 꺼버렸다는 그런 말인가? 저 스위치가 세계
이 세계를 받쳐주는 그런 스위치였고 그걸 오프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세계를 파괴해버렸다 이런 게 되는 건가? 아니 베터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얘가 그냥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부인을 죽이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유가 나왔었나? 스토리상에서?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와중에 BGM이 어디선가 들어봤던 BGM인데. 하... 스위치가 오프된 것에 비해서 이 평화로운 BGM이란. 하... 일단 이 뒤에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만을 바라고 잠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방 끝날지는 몰랐네. 이렇게 금방 끝날 거였으면 다음 파트 그 저번 파트에서 끊지를 말걸 그랬나? 아 게임이 되게 오프가 되게 심오했어요. 스토리 자체가 원소에 대한 스토리도 몇 개 나왔고 뭐였지? 플라스틱이 물이었고 이 세계에서 그리고 공기가 뭐였지? 공기가 설탕이었나? 공기? 아닌데? 워낙 여러가지로 얽혀있어가지고 네 그랬네요. 노래가 끝나고 아, 아직 안 끝났네? 어? 얼? 이걸로 끝이야? 설마? 이걸로 끝이었다고? 설마 설마가 아닌데 그럼 결국엔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스토리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엔 베터 엔딩이 아닌 저지 엔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내와 아이들을 죽였을 때는 화면 프레임에 희미하게 안개라도 걸려 있었다고 변명할 생각인가? 하... 여기서 저지 스페셜 엔딩. 이걸 보면 이게 진 엔딩 같은 건가? 이게 보통 엔딩이고 이게 진 엔딩 이런 느낌일 그런 느낌일까? 그럼 저지 스페셜 엔딩 이번엔 여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애처로울 만큼 쓸모없긴 해도 그 선택이 옳은 것 같군. 그리고 지금 베터 우리의 정의를 위한 소용없는 보복의 갈증을 맛봐라. 설마 내가 저지를 저 뭐야 분노의 음란? 저거 내가 쓰는 거 아닌가? 음해성 동맥류 악성 동맥류 치명적인 동맥류, 동맥류 파열, 알 수 없는 경화증, 비천적인 경화증, 환옥령 경화증, 와 다 있네 얘는. 잠깐만 저지 입장에서 보기에는 내가 저렇게 보였다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보였다는 거야? 저게 뭔... 알고 보니 플레이어가 최종 보스였다 이런 소린가? 아, 일단은 환옥성 이걸로 일단 독을 주고. 우와 이거 이길 수 있나? 쟤 너무 셀 것 같은데. 저것도 나니까 내가 키우는 애를 내가 죽여야 된다니. 이거 쟤 독 따라 있나? 환옥성 경화증 하고. 우와 쟤 데미지 너무 아픈데. 용기의 질주 아 아파. 그리고 즉각적인 경화증 이걸로 마비시켜놓고. 오케이 독 달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비전형적인 경화증 이걸로 실명. 오케이 좋아. 그리고 알 수 없는 경화증으로 좀 악화시켜놓고. 오케이 쟤 지금 마비됐어. 그리고 높은 강도의 특수공격. 오케이 354. 그리고 동맥류 파열. 오케이 오오
내가 너무 강했다. 너의 정신나간 정화 운동은 여기서 끝났어. 죽어, 베터. 네가 다 끝내지 못한 슬픈 계획을 영원한 기념품으로 가지고 말이야. 너무 늦었다. 모든 걸 잃었다. 베터, 얘는 알아. 하지만 네 승리보다 이렇게 끝나는 게더 좋지. 으아. 이제부터 우리의 후예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우리의 후예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으아! 이렇게 또 엔딩입니까?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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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었던 거라고 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베터가 그렇게 괴물로 보였다는 거? 그런 거랑 베터의 계획? 뭐 어! 저지가 되게 귀엽게 펄짝펄짝 뛰어가고 있어. 이거는 뒤에 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끝이 아닌 것 같네요, 이 엔딩은. 뒤에 또 뭔가 나와줘야지, 그래. 베터가 진행하는 뭐 계획, 그게 뭐지? 스토리가 대체... 그러니까 베터가 지금까지 구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계획들은 전부 다 그 세계를 정화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깨부수는 그런 거였고 파괴하는 거였고. 에? 잠깐만, 그럼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소리가...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그런 소리야. 일단 여왕이 베터의 아내였고 그 가디언들을 쓰러뜨릴 때마다 나왔던 그 아기는 베터의 아기였고. 아... 잠깐만... 여왕이 그 구역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었었는데 베터는 가족의 모든 걸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러면? 가디언들이 아기의 친구였다고 그런 회상심이 나왔잖아요. 이 베터가 그 돌아다니면서 그 가디언들의 어릴 적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뭐 엄마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를 들은 거 보니까 그 구역은 이제 아기 시점에서 조종을 했던 그런 구역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기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그 내가 지금까지 쓰러뜨렸던 가디언들이었고 그 가디언들을 쓰러뜨리고 그 가디언들이 지키고 있던 세계를 없앰으로써 이제 가족에게 절망을 선사하려고 그렇게 베터가 여행을 하고 있어.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베터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없이 또 원래대로 돌아왔어. 이럴 수가. 엔딩 뒤에 또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말고 또 없나? 다른 엔딩이? 다른 엔딩이 있지 않을까? 없나?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베터가 베터 시점으로 엔딩을 보고 나서 잠깐 동안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스위치를 내리지 말고 다시 되돌아가 볼까? 그러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베터와 엔딩을 보고 오케이, 그래도 최종 보스라고 치기엔 애들이 약하니까 네,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특별한 홈런. 우와, 그나저나 저지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보였다는 게 참 무섭네. 아니면은 지금 내가 그 괴물처럼 진짜 엉망진창이 돼 있다는 소린가?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건가? 모르겠네. 실명. 아, 제가 지금 쓰는 기술이 내가 아까 전에 제 저지 시점으로 봤던 그것들이구나. 상적 비극.
일단 빨리 없애고 한번 거기서 되돌아가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게 약하진 않으니까. 오케이. 금방 쓰러뜨렸네요. 여기서 되돌아가 볼까? 아니면 저기 스위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면 뭔가 나올까? 여기서 되돌아가면 뭔가 나온다던가? 아, 되돌아가는 길이 없네. 그러면 저기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로 그냥 끝내볼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를 누르면 아, 내가 한 짓은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그냥 돌아갈지도 몰라. 역시 그런 건 없었군요. 야, 여기서 이거 오프를 할 수밖에 없어? 스위치는 오프를 가리키고 있다 하면서 딱 끝나는데 스위치는 이제 오프에 있다. 이 오프라는 게 이 게임 제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는 뭔가 있나? 아, 이거는 안 되겠네요. 이건 아이고 더블 클릭이 아니고 엔딩을 이거 공략을 보면 공략을 이렇게 대놓고 보는 것도 좀 그렇지만 뭔가 나올지도 몰라. 공략을 대놓고 보면 대놓고 보면 아니고 여기서 뭔가 스토리 해설 같은 게 나올지도 몰라요. 공략을 보면 일단 이 평화로운 BGM을 들으면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였을까? 중간중간에 나왔던 그 캐릭터들도 되게 뭐였는지 궁금하고 여기 있다. 여기를 보면 잠깐만요. 엔딩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서 보면은 아마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디 보자.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스토리가. 여기서 엔딩이 딱 있네요. 이 엔딩을 보면은 뭔가 어떻게 된 건지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오케이. 베터는 아빠, 여왕은 엄마, 아기는 아기는 아기. 에드원들 혹은 가디언들은 아기 세 명의 친구였다. 그리고 아빠는 엄마와 아기를 별로 아끼지 않았다. 내가 아까 전에 생각한 그대로잖아. 하. 네, 그런 거로 일단 오프의 엔딩은 이게 끝인 것 같네요. 하. 설마 이렇게 간단하게 엔딩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이야. 네, 몇 가지 궁금했던 점들은 전부 다 풀리긴 했는데 정작 중요한 무언가는 풀리지 않은 듯한 느낌이라 뭔가 되게 찝찝한 느낌이네요. 베터는 왜 그런 정화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 프롤로그 보면 그거에 대한 그게 나왔나? 프롤로그에서 분명 저지가 베터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지가 베터한테 앞으로 넌 정화를 하러 여러 구역을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내가 여러 구역을 돌아다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또 저지가 마지막에는 기다려라 이 사기꾼 이러면서 막 그랬죠? 이거는 스토리를 이 게임은 오픈은 1회차를 하면은 이게 뭔 내용이야 이럴 것 같아요. 이거는 2회차를 해야 될것 같아. 스토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뭐 실황은 여기서 끝내겠지만서도 2회차를 해보면 초반에 얘가 이런 말을 했던 게아 이런 뜻이었나? 왠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어릴 때본 하나의 작품이 그때는 보면은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무슨 내용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른이 돼서 보면은 그 관점이 달라져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왜 내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 이런 느낌이 되는 그런 느낌이 이런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네, 씁쓸하네요. 여러 가지로 씁쓸한 엔딩이었습니다. 네, 그런 거로 이 오프의 실황은 네, 꽤나 길어졌습니다만 이번 파트로 18번째 파트쯤이 되나? 그렇게 되는데 네, 18번째라는 기나긴 파트로 인해서 네, 보시면서 좀 지루하신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네. 재밌었어요. 좀 심오하고 또 되게 괴기스럽긴 했지만, 스토리도 좀 이해가 지금도 좀안 되는 데가 있기도 그렇지만, 네, 되게, 게임 자체는 되게 잘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음악도 좋고, 스토리도 이해만 되면은 진짜, 아! 하고 딱 박수 칠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네,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RPG의 호러라는, 호러? 호러라는, 그런 독특한 그 장르의 융합으로 이제 꽤나 독특한 아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 멘붕 스토리가 대체 뭐야? 네 그런 거로 네 오프 실황은 네 이제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이 되게 너무 예상외로 너무 빠르게 회수가 된게 뭔가 좀 허무하기도 합니다만 네 여태까지 오프 실황 플레이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실황 플레이도, 이제 새로운 실황 플레이도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네, 그때는 그 실황 플레이들도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실황 플레이로 뵙시다.